다리 질래! 여러분의 크나큰 성원을 입어 지난 가톨릭 TMI 영상이 대박이 났습니다. 초대박이 났죠.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정말 이 TMI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님, 저는 제가 무식한 거 티나가지고 영상 방해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너의 그 무식함마저도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시는 아주 좋은 분이시지. 신부님, 저 지금 디스하시는 거 쓸데없는 소리.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빡빡 긁어드릴 가톨릭 TMI! 우후! 여보세요? 뭔 소리야, 네가 세례를 어떻게 줘? 대세? 나 그거 잘 모르는데? 잠깐만, 나 오늘 촬영 있어서. 여보세요? 신부님, 제 친구가 지금 뭐 대세를 준다는데 대세를 주려면 뭐 4명이 필요한데 3명밖에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이 영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발련기하는 드라마를 준비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저도 하면서도 왜 중요한지, 이거 교리 때도 안 배우잖아요. 사실은 교리 때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TMI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세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리스! 네. 대세는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연기를 하면서 살짝 봤는데 대충 제가 짐작하기로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임시로 주는 땜빵 세례 같은 거? 땜빵? 맞는 듯하지만 또 약간의 부정확한 게 있는데 대자라는 단어는 세례를 대신한다는 대자가 아니라 정규 집전자, 세례를 정식으로 집전할 수 있는 분들,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임시로 위급한 경우에 세례를 줄 때를 대세라고 하지. 사실 대세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종의 만들어진 용어고 원래 정식으로는 뭐 약식 세례, 혹은 사적 세례, 임종 세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비상 세례라고, 긴급 세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신자분들은 대세로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약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 뭐 예를 들면 몸이 아주 아파서 약간 임종에 가까운 죽음에 가까웠다던가 전쟁이 났다던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옆에 아까 얘기한 세례 정규 집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누구라도 세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세죠. 세례를 줄 수 있는 신부님 같은 분들, 주교님 이런 분들이 안 계실 때 대신 그렇지.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진심을 다해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건가요? 아유 이놈의 자식아. 자, 크리스, 제일 중요한 거 대세를 줄 때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분이 의식이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라도 짧게라도 그분이 세례를 받고 싶어 했는지 그분이 지금 왜 세례를 받고 싶은지를 잘 확인해서 물어보고 그런데 의식이 없다면 이때는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안 받고 싶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세례를 받고 싶어 했는지를 가족들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의식이 없는 분이 실제로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욕심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이분이 병세가 호전돼서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니 나 왜 세례를 줬어? 난 받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의 욕심이 아니라 진짜로 세례를 받고 싶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인의 의사. 그럼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4대 교리를 잘 알려줘야 되는데 크리스!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가 무엇인가요? 천지창조! 창피한 천주 존재. 천주 존재! 삼위일체 강생구속 상선버라. 천주 존재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뜻이고 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하느님이 계시고. 그리고 강생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상선버락은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사람 벌을 받는다.
이 네 개 4대 교리를 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성체 성사에 대한 교리를 짧게라도 잘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체 안에 예, 계시다. 예수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로 예, 세례를 주면 되는데 여기서 물은 아니 위급한데 언제 성수를 찾아. 지금 옆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막. 그렇기 때문에 세례수가 있어야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수 일반 물을 네. 준비하셔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도 지어줘야죠.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마리아에게 세례를 줍니다. 신체 신부님이랑 똑같이 그렇죠. 왜냐하면 정규 직전자가 없을 경우에 모든 분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 사제직의 수행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이네요. 아, 그럼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것도 엄연한 정식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대세는 뭔가 부족한 세례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세도 위급한 상황에서 주는 정식 세례입니다. 아, 상황만 다를 뿐이지. 상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그런 수준의 그럼요. 성사다. 그럼요. 대세라고 해서 부족한 세례가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세례 성사입니다. 땜빵이라고 하는 말은 취소해야겠네요. 네. 신부님, 제가 신부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질문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 첫 번째, 대세를 받았는데 갑자기 병상이 호전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대세를 받으려고 하면 5년 이상 신자 성당을 다니는 신자가 4명이서 뭐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없으면 어떡합니까? 세 번째, 보례라는 말도 있던데 보례는 또 어떤 겁니까? 네 번째, 대세를 받으면 영성체 보실 수 있어요, 신부님? 건방져졌다. 너 뭐 갑자기 나한테 따지듯이 왜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 자.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어서 대세를 줬는데 네. 그 사람이 갑자기 병이 호전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박수 쳐야죠. 박수 쳐야죠.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이 보례 보충 예식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례는 뭐냐면 세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는 뜻이 아니라 원래 세례 예식 중에 크리스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 물로 하는 거 외에도 뭐가 있지? 아! 기름. 그래 성유 도유 같은 거 하잖아. 그러니까는 이 보례는 뭐냐면 정식 세례 예식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하는 거. 그리고 교리. 네. 원래는 정식으로 예비적 교리를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규 예비적 교리에 준하는 보충 교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보례입니다. 그래서 병세가 호전이 됐으면 보충 예식을 통해서 온전한 공동체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 그래서 아까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임시 세례는 아니다. 임시 세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대로 된 기간을 밟아서 할 때만큼의 정보나 그렇죠.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생략된 예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뭔가 지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지? 영성체는 대세를 받은 분은 온전한 세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성체를 할 수 있지만 교회는 노자 성체의 개념으로 죽음에 임박한 사람에게 성체를 영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 성사에 대한 교리를 충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체를 영하는 것은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 대세를 주고 그분이 죽음에 임박했다면 노자 성체 죽기 전에 받는 성체의 개념으로 영성체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세가 호전이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체 성자 예비자 교리를 다시 충분히 배운 다음에 영성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그러면 아까 대세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5년 이상 4명 아,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은 거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그렇게 알고 계실걸요. 자격은 교회법이 규정하는 자격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비신자도 대세를 주는 것이 교회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비신자가 이 대세의 어떤 예식의 순서를 알 수는 없겠죠. 그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옆에 아무도 없을 때는 이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비신자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은 뭐 몇 명, 몇 년 이상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좀 감동 포인트네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격이 없어도 이런 거에 대한 것만 알면 누구든 줄 수 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대세를 어떻게 주는지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연수, 준비된 자연수를 이마에 세 번 부으시면서 세례를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예외적으로 물이 여기 닿으면 안 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에 그 상황에 맞춰서 물을 조금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TMI이지만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구원에 관련된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결정체인데 그거를 모르고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보내드렸다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급한 상황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시고 충분히 숙지를 하신 다음에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배님 오늘 되게 의미 있고 저한테 정말 필요한 거를 배운 시간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합니다. 나도 네가 이렇게 뿌듯해하고 이렇게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니 나도 참 보람차구나. 마무리는 화목하게 하시죠. 아까 시작할 때는 저 무시하셨지만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의 궁금증을 박박 긁어드릴 가톨릭 TMI.